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위홈의 조상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홈이라는 플랫폼은 공유 경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인터뷰에 앞서서 공유 경제라는 컨셉이 뭔지 조금 간단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공유경제는 처음에는 유유자원을 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개인 시민 중 시민이 경제에 경제 가치의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어떤 경제에 있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모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유경제 모델이고요. 위홈은 그럼 이제 숙박을 이제 이런 공유 경제 모델에 도입을 한 그렇죠. 플랫폼인 공유 거죠. 숙박에. 네네네. 공유 경제에 이제 숙박을 공유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선점한 업체는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홈은 블록체인과 조합주의라는 개념을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가 추구하는 공유 숙박이라는 개념에 입혀서 부족한 부분들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조합주의라는 개념이 공유 숙박의 어떤 부분을 증진시키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공유 경제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는 50조, 뭐 그다음에 우버 같은 경우는 135조 이렇게 되는데, 그 공유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경제 가치가 만들어지냐면 참여자들, 호스트들, 뭐 게스트들, 그다음에 드라이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그 가치를 플랫폼이 독점을 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이제 플랫폼 조합주의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조합주의라고 해서 나왔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을 하냔 말이야. 방법이 없었는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합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개인들 간의 어떤 경제 가치를 주고받는 게 공유경제라고 하면, 실은 블록체인은 중간에 중개자 없이 개인들끼리 가치를 주고받는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데다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중개자를 그 독점 플랫폼자로 없애는 측면 때문에 새로운 그 공유경제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서 지금 공유 숙박의 선도주자로 2등 없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코자자가 7년 동안 공유 숙박을 해왔거든요. 그 경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조합형 공유 숙박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가치는 뭐냐면, 에어비앤비하고 똑같은 퀄리티의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도 없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까지 주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위홈 그 조합형 공유 숙박이죠. 왜냐하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주인이고 플랫폼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비스 면에 있어서 보상을 이제 제외한다면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기존 에어비앤비 중화된 플랫폼과의 차이점일까요? 일단 저희가 시도해봤는데, 가격이 싸다고 사람들이 위홈에 오지 않을 거예요. 품질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에어비앤비의 전 세계 에어비앤비의 슈퍼 호스트들만 처음에 위홈으로 초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보장하는 품질의 숙소, 똑같은 숙소인데 예약할 때 수수료가 없고, 그 다음에 예약하면 인센티브까지 주는 그런 모델이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상품인데 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겠으면 저쪽 가십니까?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보면, 저쪽은 에어비앤비는 투자받아서 하는 그 에어비앤비가 주인이라면, 여기는 호스트와 게스트가 주인인 커뮤니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어토노머스한 어떤 그 자율,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런 철학, 이런 것들 보면 분명히 고객 가치 때문에, 그 다음에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유 숙박이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예약한 숙소를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현재 업계 내에서도 공유 숙박,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공유 숙박이라고 해서 숙소를 갔는데 평판하고는 다른, 리뷰하고는 다른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위홈은 이제 좀 특이한 자체적인 리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죠. 이 리뷰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나아가서 이 부분에 혹시나 블록체인 개념이 도입이 되는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뷰 시스템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다만 블록체인용에서
투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컴퍼니, 어떤 독점 플랫폼에 그 위에서 노는 게 아니고 네.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쉽게 말하면 때문에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오히려 네. 이 품질 보장, 품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될 거로 보는 거죠. 네. 블록체인 기술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게 데이터의 불가변성이거든요. 물론 투명하고 불가변하다는 건 좋은 리뷰는 끝까지 남을 것이란 이야기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악의를 가진 리뷰어들이 안 좋은 평판을 깎아내리 호스트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안 좋은 리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거나 올릴 수도 있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을 볼 때 하나는 네. IT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에는 이코노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스튜셔널 테크놀로지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블록체인의 모든 정보를 그렇게 불가변적으로 다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전에 네네.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블록체인을 한번 넣은 다음에 못 빼게 되게 돼가지고 불가변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중간에 어떤 중재하고 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블록체인과 기존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최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모든 뭐 리뷰를 다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전체 리뷰 시스템의 데이터가 변조되지는 않는다는 어떤 그런 식. 아, 그 다음에 네. 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정이 된다면 그 조정의 이유를 넣어서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조정됐다라는 것을 네. 검증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정돼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불가변하게 한다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모든 데이터, 리뷰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블록체인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토콜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 들어가는 리뷰들을 그렇죠.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에어비앤비나 공유 숙박 플랫폼에 있어서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적 컴플라이언스 부분이거든요. 최근 프랑스에서 장기 투숙하는 숙박객들이 이제 거주지 미등록을 해서 탈세 문제로 좀 이어진다는 우려 또한 지금 업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어떤 형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인지 조금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주 표준화된 이런 게 아니래서 예를 들자면 여행하는 사람들의 국가도 N개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숙박 공유 숙박을 하는 호스트도 N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어떤 그 법을 이렇게 따르려면 일단 복잡해져.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딱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도록 해요. 그다음에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걸 안 따르면 이게 첨단인데 당신들이 오히려 첨단 혁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N by N의 그 복잡한 법적인 규제를 따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 네네네.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다고 하면 다양한 국가의 그 복잡한 그 규제를 자동화시킬 수 있고 네. 그러므로 해서 지역의 법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얼 컴플라이언스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에어비앤비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 해서 좀 더 법을 따르게 되고 그다음 그러면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네. 두 가지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홈 플랫폼을 백서를 읽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갈등 해소에 대한 프로토콜이었거든요. 기존에는 플랫폼 내에서 환불 정책이라든지 갈등 해소 정책들이 있는데 위홈 플랫폼은 이거를 3단계로 확장하여서 첫째는 갈등 해소 정책에 따라서 해결을 하지만 둘째는 대리 갈등 해소 정책이 있고 셋째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분쟁 조정을 알고리즘화 한다는 건데요. 네네. 그게 쉽진 않아요. 네. 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위홈이 완전 그 다오 시스템으로 완전 디센트럴라이즈드한 그 자율 그 조직으로 가기는 쉽진 않아요. 기술적인 이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공유 숙박에서 가장 복잡한 게 분쟁 해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발, 이 시스템이 발전해야 될까 방향성과 실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좀 터득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같은 거를 나름대로 그래도 저뭐 초보적으로라도 디자인하기 위해서 가장 복잡한 문제인 분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새로 디자인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에서는 고객센터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분쟁의 상황이라는 거를 실적으로 입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떨어져서 데퓨티, 그것도 이제 데퓨티라고 하면 이제 대리인인데 그냥 대리인이 아니고 이 커뮤니티 내에서 나름대로 뭐 역량이나 아니면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대신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안 됐을 때는 이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대리 해결할 때는 시스템 내에서 그 대리인들한테만 토큰을 지불,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보팅 시스템, 전체적으로 그룹 보팅에 갈 때는 게스트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해결을 안 해놨으니까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 당시는 비용을 지불하는 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분쟁 발생을 조직 내에서 그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생겨 어떤 문제가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커뮤니티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근데 앞으로 완전히 그게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홈의 가장 파격적인 조건은 제 기준에서는 수수료 0%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소비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이지만 위홈 플랫폼 내에서 내걸기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신 부분이, 그럼 위홈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돈은 어떻게 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거꾸로 제가 질문할게요. 블록체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다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그렇다고 블록체인까지 뭔가 돈을 벌겠다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를 어떻게 보면 들자면,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저희는 블록체인의 그런 이상을 지향은 해요. 그런 점에서 레비뉴 모델이 없는 거는 실은 가장 블록체인적인 접근인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토큰 그 이코노미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토큰을 팔아서 처음에 팀 만들어서 수업서 만들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토큰에서 주고 토큰 팔아서 주고 아니면 뭐 비용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워낙 불확실성이 꽤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에어비앤비가 글로벌 공유 숙박을 이득 없는 독점을 하는 50조 이상의 밸류가 하는 회사를 전제해 놓고 블록체인을 수용해서 블록체인의 이상적인 철학을 놓고 보니까 에어비앤비 경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들을 초대해서 에어비앤비가 개런티하는 품질을 보장하는 숙소를 놓고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토큰 이코노미한테만 절대적으로 디펜던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하냐면 공유 숙박은 수수료가 없고 하지만 여행객도 여행 상품 같은 게 다른 게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쇼핑도 해야 밥을 되고 먹든 밥도 쇼핑을 오고 하든 그다음에 맞습니다. 호스트는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청소 서비스도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디 막 연락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험 보고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좋은 데들을 끌어다가 플러스 마켓플레이스에 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아? 제공자한테 받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보면 돈안 받잖아요. 메인 서비스는. 근데 카카오톡 비즈니스 엄청 잘하잖아요. 다른 맞습니다. 서비스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에어비앤비란 그 독점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무료라는 품질 보장하면서 이런 파격적인 그런 게 없이는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저희가 한뭐 2, 3년 내에는 최소한 에어비앤비의 트래픽의 10%를 가져와서 에어비앤비 가치의 10%. 그러면 50조인데 앞으로 이제 100조까지 쉽게 갈 거거든요. 10%면
뭐 10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인터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경쟁상대인 에어비앤비, 굉장히 큰 플랫폼인데 이 큰 경쟁상대를 이길 수 있을 성공 요인들, 위홈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토큰포스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자신감을 심어주실 수 있는 말씀 한 몇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 좀. 네, 에어비앤비 정말 훌륭한 회사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추가 가치를 넣는 게 뭐냐면 에어비앤비 숙소하고 똑같은데 수수료도 없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일 거예요. 네. 참여하고 그래서 가치가 커뮤니티 내에서 에어비앤비로 빠져나가지 않고 가치가 이 커뮤니티에 나오면서 확장되고 증폭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시장이 있고 두 번째 블록체인이 주는 이 공유 숙박에 주는 그런 어떤 게임 체인저스의 역할 이런 것들 제대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7년 동안에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 숙박에 대한 그리고 이미 저희가 1년 동안 고민 해왔는데 저희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 상태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등장 이후에 2019년 올해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디앱으로서 위홈이 자리매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인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 여기까지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홈의 조상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